몰입이 정성인데요, 사실. 몰입이 정성이죠. 우리가 몰입한다는 게 에고를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나랑 합이라는 게 참나가 정성 자체이기 때문에 참나랑 합이라는 게 제일 정성이죠. 그럼 안 끊어지고 쭉 가. 정성이 안 끊어지는 거다 했지만 그건 이제 보이는 현상의 측면이죠. 본질은 그냥 참나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끊어지죠. 늘 영원히 현존하는 자리니까 영원한 현존과 계속 함께하는 게 제일 정성이죠. 정성이라는 게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측면 말고 본질을 말하면 정성은 참나와 합일된 상태를 말해요. 온전히 합일된 상태. 그러니까 에고의 초월, 참나와 합일, 그럼 정성 그 자체죠. 정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에고가 낀 거잖아요. 에고가 안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본 정성이죠. 우주의 본래 정성 상태죠. 참나랑 합일했다.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도 없죠. 그 자리는. 그래서 정성을 들인다 하면 제일 좋은 거는 몰입을 잘하는 거죠. 몰입을. 현상적으로 보면 안 끊어지는 건데, 본질은 그냥 참나와 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일을 정성 들인다 하는 건안 끊어지게 한다 하는 데 초점을 두시면 되고, 영적인 일은 참나랑 합이라는 게 본질이에요. 영적인 건 참나랑 합이라는 게. 뭐 기도의 정성을 다해본다. 뭐 호흡의 정성을 다해본다. 어떤 명상의 정성을 들인다는 건 참나랑 합일이 일어나는 게 목표죠. 신과 합일이 일어나는. 그런 정성이라야 이제 신통을 부리죠. 근데 안 끊어진다는 것도 중요한 게요. 찰나만 합일하고 끊어지면 또 해야 되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에고적인 면에서 정성 안 끊어진다는 게 중요해요.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시도하고 또 시도. 참나랑 합일된 게 정성의 본래 모습이지만 에고가 개입하면 또 끊어지잖아요. 그 에고가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쉬지 않아야 되니까 은근히 꾸준히 계속 몰아가줘야 되니까 이두 측면을 잘 보시면 되게 우리 영적인 공부에 있어서 정성 을 다한다 하는 게 그냥 이게 다예요. 에고가 막 힘을 써서 하는 정성은 그것도 이제 뭐 그게 단기간에는 딱안 끊어지게 밀고 나가는 힘이 돼주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에고가 너무 힘을 쓰고 있으면 에고적인 일이 돼버리니까요. 참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이런 영적인 일이라면 힘을 빼주는 게 오히려 정성이 된다. 힘을 빼되 멈추지 않아야 되니까. 은근히 꾸준히 계속 몰아가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막 정성 들인다면 막 되게 과하게 힘을 쓰기가 쉽거든요. 정성을 다해야 된다 하니까. 근데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얼마나 사심 없이 하느냐거든요. 에고적인 마음 없이 하느냐가 정성이라는데 포인트를 두시면, 그러니까 힘들어간 정성이라는 거죠. 에고가 상당히. 그것도 정성이 아닌 건 아닌데, 에고가 되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에고가 이제 지치니까 나가 떨어지게 되고 오래 할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참나랑 합이라는 게 정성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쓸데없는 힘을 빼겠죠. 은근히 꾸준히 계속 몰아주기만 하면 되지 에고가 막 오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일정 기간 잡고 수행하실 때는 은근히 꾸준히 계속 몰아주는 거죠. 너무 힘쓰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은근히 꾸준히 계속 참나랑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의 정성을 들이겠다면 이제 기도까지 해야 되니까 참나 만나는 거 플러스 기도까지잖아요. 그럼 기도를 쉬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에고가 작용을 해줘야죠. 계속하지. 근데 그럴 때 이제 팁은 사랑해주고 상대 막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멈추니까요. 스트레스 안 받게 계속 그 사랑하는 대상 대하듯이 해주는 게 몰입이다.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명상 외에 또 참나 힘 빼면 참나랑 하나가 돼서 정성스럽긴 쉬운데 호흡하면서 정성스럽긴 또 어렵습니다 하면 또 대상을 하나 세웠으니까 그때는 호흡을 안 끊어지게 쉬면 또 하고 쉬면 또 하고 은근히 꾸준히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건 힘을 좀 빼면서 계속 시도하는 걸 말하죠. 딱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꾸준히 멈추지 않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만 만들지, 에고가 너무 결과를 예정하고 확정짓지 말고 예상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그런 게 수행할 때꼭 필요한 정성 아닌가 해요.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면서 멈추지 않는 거, 에고적으로는. 참나적으로는 참나와 자꾸 합의를 이루는 거. 그러면 되게 달라요. 나무아미타불 하나를 해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진짜 그렇게 해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정성을 해야 또, 그래야 또 뭔가 그 전율이 일어나고 막 통령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정성을 들이면 뭔가 일어나긴 해요, 다.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 그 과정에서 몰입이 일어나가지고 신하고 통한 거거든요. 과하게 하다가 몰입이 일어나서 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권하는 방식은 힘 빼고 참나랑 합의를 해가지고 오래가게 하는 방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은 이제 에고가 너무 무리를 하게 되니까 일상에서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는 정성. 정성의 본질을 안다면 멈추지 않는 거다. 참나는 본래 안 멈추니까 참나를 본받아서 멈추지 않는 게 정성이고 정진바람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나와 함께 정성을 기울인다는 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염불을 하더라도. 참나, 옴 몰라 괜찮아 먼저 때려가지고요. 참나 접속을 하신 상태에서 에고의 마찰이 없을 때쭉 밀고 가는 거죠. 염불로. 그때 염불의 그 나무아미타불을 그냥 그 사랑해 주기만 하면 돼. 그 나무아미타불 한 글자 한 글자에 만족해 버리고. 이렇게 가는 정성이 있다고요. 힘을 내서 통성 기도하듯이 힘을 줘서, 힘을 줘야 겨우 몰입이 되는 경우도 에고 입장에는 맞잖아요. 건성건성하면 한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야 딴 생각을 덜 하고 그 대상만 몰입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몰입의 방법이에요. 몰입도 뭐냐 이런 거예요. 벼락치기도 몰입이고요. 평소에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는 것도 몰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맛은 다르죠. 맛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아무튼 참나랑 만나서 참나 안에서 염불이 끊어지지 않게 그런 에고의 마찰 없이, 에고의 잡념 없이 쭉 끌고 갈수 있으면 그게 제일 정성스러운 상태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염불이나 기도를 해보시라고 제가 좀 달리 권하는 방식이죠. 전국 절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를 거예요. 이건 참나각성 상태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든가 어떤 특정 염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염체와 깨워서 그 염체와 함께 쭉그 순간순간을 정토로 만끽하면서 가는 방식이 가장 스트레스나 마찰 없이 이것도 한번 누려보시면 다 맛은 다르지만 다 참나 작용이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염불을 하거나 주문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참고삼아 말씀드린 정성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면서 이것도 정성인데 이것도 정성이다. 에고 눈에는 빡세게 해야 좀 하는 것 같다. 에고 만족이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몰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참나각성도 얼차려 하다가 참나각성 되는 수도 있고, 그냥 뭘로 하고 늘어져 있었는데 되고. 참나각성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몰입이거든요, 답은. 에고가 딴 생각 안 하고 아닥 입이 다물어지면서 딱 참나와 합일 되느냐, 이거거든요. 대상과 합일되느냐, 몰입하는 대상. 그래서 푹 사랑에 빠진 상태가 되느냐.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더 바라지 않는 상태잖아요. 사랑의 상태를. 그렇게 되느냐. 원리를 알고 하면은 이런 좀 고차원적 몰입이나 정성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막 이해하기 힘들면 일단 최선을 다하라. 정성을 다하라. 이렇게 해야 딴 생각 덜 하고 그것만 하게 만드는 게 초심자들은 그게 더 와닿을 수도 있지만, 참나 각성도 알고 하신다면, 좀 다른 방식의
염불 기도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참나 상태에서 옴 몰라 괜찮아. 이것만 해도 최고의 만트라죠. 이거 하면 참나각성 되죠. 이 참나각성에 해가지고 참나의 작용으로서 나무아미타불을 음미하는 겁니다. 깨어서 나무아미타불. 참나의 작용으로서 호흡을 음미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마찰이 적죠. 에고의 마찰이, 에고가 많이 제압돼 있으니까. 참나 상태라는 건 에고가 제압돼 있으니까 에고가 잡음이 적어요. 에고의 마찰이 적을 때 들이쉬고 내쉬고에 몰입하는 건더 쉽죠. 편안하죠. 이것만으로 만족이 잘 되죠. 내고의 잡음이 심할 때는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만 들이쉬고 내쉬는 요 사이에 벌써 만리장성을 다 쌓을 수 있습니다. 사람 들어갈 때 연애했다가 나올 때 헤어져 있어요. 별 생각이 다 난다고요. 이게 이랬다가 막 로또 당첨됐다 나올 때 다시 거지돼 있고 이한 찰나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일어나요. 그게 잡음이에요. 요거 날리려고 막더 에고가 딴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편이고 대신 참나각성 했으면 에고가 잡혀 있잖아요. 그럼 들이쉬고 내쉬고에 만족할 수도 있다고. 들이쉰다 죽인다 내쉰다 죽인다 이거지. 와, 더 바랄 게 없다. 나 우주에 숨 쉬려고 태어났나 봐. 이런. 어쩜 난 이걸 위해 태어났을지도 이 상태야.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것도 방법이죠. 좀 고급진 방법. 옴 몰라 괜찮아를 먼저 좀 하세요. 항상 이거를 뭔일 하시기 전에 항상 옴 몰라 괜찮아. 힘이 좀 빠지실 거예요. 쓸데없는 힘이. 힘은 다 에고가 쓰죠. 그러니까 에고 힘을 쫙 빼버리는 게 좋아요. 잠시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 하면 힘이 쫙 빠져요. 에고가 힘쓸 주체가 에고인데 불안해하는 것도 에고고 두려워하는 것도 에고고 근심 걱정 다 에고가 하는 건데 에고를 잠시 몰라 해버리는 게 마치 내가 자연물인 것처럼 몰라 하고 내 이름도 몰라. 요 바깥 경계랑 저랑 사이를 자꾸 그 벽을 허무는 거죠. 몰라 해버릴 때마다. 그럼 자연물인 것처럼 존재하실 수 있어요. 좀 눈만 뜨고 있지, 알아차리고 있지. 내가 아무개 누구다라고 주장 안 하면 그냥 자연의 일부죠. 자연물 되기가 좋아요. 나무나 돌멩이처럼 뭐 돌멩이랑은 사실 다르지만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자연의 일부처럼 내가 뭐다 안 하면 자연의 일부가 되죠. 자연스럽게 존재만 하는 거죠. 존재만 한다는 건 알아차리고만 있는 거죠. 의식은 있는데 에고 주장을 안 부리면요. 그게 참나 상태예요. 참나 상태 들어가는 방법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에고만 딱 제압하면 돼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만. 몰라 몰라 때려버리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지금 눈다 뜨고도요. 내가 누구다, 아무개다라는 것만 되게 그 세상과 나를 구별 짓는 그 분별만 자꾸 몰라 해버리면요. 느끼고 보고 다 해도 지금 에고가 약해져요. 그럼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우주의 일부가 되는 거죠. 우주랑 별개의 나였다가 그냥 우주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자꾸 실험해 보세요. 에고를 이름을 모른다 하는 건데요, 핵심은. 나를 잠시 잊어보는 거죠. 주체만. 그럼 객체는 그대로 있어도 지금 주객이 둘이 아니게 돼요. 나를 자꾸 놔버리면. 그럼 보고 듣고 다 해도 지금 에고성이 현저하게 작용을 못 해요. 내 스펙을 자꾸 잊어버리면요. 나는 뭐한 사람이고, 뭐, 나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걸 다 몰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쉬어도 내가 쉰다라는 생각을 잇는 거예요. 뭘 봐도 내가 본다는 내가를 빼는 거예요. 그냥 본다. 숨 쉰다. 그냥 자연현상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는 그 내가만 계속 몰라 해버리시. 그러면 눈 뜨고도 기분이 달라지실걸요? 깨어나실 거고. 내가 하는 그것만 자꾸 몰라 해버리는 거죠. 이러고 놀아도 재밌죠.
혼자 노는 방법이 진짜 다양하게 참나는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 또 맛이 이렇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고 저도 이제 오래 놀아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러고 놀기도 하고 저러고 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될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실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지금도 딱 존재하는데 내가만 안 붙여보세요 그냥 숨 쉬어도 내가 숨 쉰다라고 생각 안 하시면 자연현상 같이 일어나고 사라지게 두는 거죠.